크레센도 기법이거든요. 무의식 중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좀 아 신념 물 좀 먹었다 어디가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방금 봤죠? 제 의성어에 대한 강의를 할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청각이에요. 이제 스킨십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청각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아주 중요한 그거 먹으면 안 돼. 봤죠 방금? 청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까지 했어요. 킹카드를 사로잡는 의성어 몇 개가 있어요. 아이고 잘 먹어. 잘 먹어 잘 먹어 잘 먹어. 반복은 무조건 3번 이상씩 해주세요. 잘 먹어 잘 먹어 잘 먹어 잘 먹어. 4번 정도까지 잘 먹어 잘 먹어 잘 먹어 잘 먹어. 이 친구가 먹지 않을 때는 우리 다 뭐 갖고 있어요? 손 있죠? 손. 손으로 이 친구들한테 가장 쉬운 마술이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인기를 그렇지 따라하죠. 이렇게 되면 상호작용까지 되는 거죠. 효과음은 이음절을 넘지 않는 게 좋아요. 막 올라라라 꼴라 깍띠 막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어려워 어려워. 올라라라 깔라라라 깍띠. 도대체 이 신녀가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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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 이게 뭐야? 맞죠? 효과음의 효과. 그래서 효과음인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내는 효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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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다가 지금 숨 참아라. 오늘은 샐러드 이렇게 거의 다 먹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무, 멸치, 간장밥, 달걀, 찜 김필이라고 하는데 이게 얼음 나나나나나나나 얼음 요새 와 대단하다! 이런 어떤 표정과 시선 처리와 그리고 이런 효과음은 정말 우리 신녀들이 정말 연마해야 된다. 처음 먹죠 처음. 오늘은 난이도가 높네요. 너무 지저분해지고. 우와! 시선 처리 중요해요. 다른 데로 유도시키는 거예요. 환기라는 거예요. 우와! 우와! 그리고 제가 하나 신녀들한테 또 팁 줄 게 있어요. 지금 제가 방금 이렇게 하고 있다가 살짝 내렸던 거 노티스 하셨나요? 승모를 좀 덜 쓰는 방향을 의식적으로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요즘에 영상 많이 찍으니까 이제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거북목 되어 있고 와 그러면 안 돼요. 바른 자세로 브라! 브라! 이게 뭐야? 오? 무서운 건 하면 안 돼요. 무서운 효과음 금지. 까꿍 까꿍. 아이고 잘했다. 까꿍. 아이고 잘했다. 아! 응가하자 응가를 하자 응가만 해. 밥을 먹이면서 똥노래를 부르는 요 레벨. 이게 무의식 중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좀 아 신념 물 좀 먹었다 어디가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뭐지? 오늘 잠을 통탈 1시간밖에 안 잤어요. 아우 차가워 아우 차가워. 차가운 치즈는 이렇게 몸에 체온에다가 녹여서
맛있다. 자, 여러분. 이제 효과음이나 이런 것들을 잘 쓰는 시녀면 뭐가 된다? 똑똑한 시녀. 아무리 뭐 효과음을 잘 쓰고 뭘 하건 시녀를 벗어날 순 없어요. 뭐 옛날에는 정말 8명 키웠다 이런 댓글들 가끔씩 달리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는 당시에는 애들이 같이 애들을 키우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서로 돌아가면서 보기가 또 수월했고 이게 해보면 알겠지만 10시간 내내 시녀를 하냐 아니면 5시간 하고 5시간 쉬고 5시간 시녀를 하느냐 이건 진짜 큰 퀄리티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어떤 시녀 시스템을 또 구축을 해야 돼요. 킹카는 이 친구가 하지만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우리가 물빨리 이거는 이제 크레센도 기법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높아지는 것과 크레센도 같이 한번. 그렇지. 피아노를 좀 치실 줄 알아야 돼. 그렇지. 이건 클래식 효과음이거든요. 진짜 꿀팁 하나. 신녀들만의 강력한 애교 기법 하나 알려줄게. 신녀 기법. 이거 참 테크닉 진짜 오늘 많이 나간다. 봐봐. 봐봐. 아 봐봐. 봐봐. 효과음, 모션, 박자 다 맞춰야 돼요. 이게 안 웃었다고 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까지 웃길 수 있어야지 진정한 희극 시녀다. 아 진정한 희극 시녀다. 아 맞습니까? 이제 제 얼굴만 봐도 웃어요. 자, 청각에서 모션, 그 다음에 표정, 박자, 세기, 빠르기까지 다 넣었어요. 이러면 참 재밌는, 좋은 게 이러면 살이 빠져요, 살이. 근데 약간 살이 빠지는데 약간 뭐 예쁘게 빠진다 이런 느낌보다 약간 고생하는 척 나게 빠져요. 그리고 원하는 부위에 살은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이런 볼, 홀쭉 이런 거 살 빠집니다. 눈 밑에 여기 볼 여기 있는 살 이런 거 됐다. 잘 먹었다. 그러면 찬으로 아까 숨겨놓은 귤 두 쪽을 줄게. 자. 아이고 잘 먹었어. 잘했어. 아기 잘했어. 아기 잘했어. 고맙습니다. 박수유도. 제 딸로 자라면 좋은 게 있어요. 쇼맨십이 좀 생긴달까? 네! 아유, 좋아. 행복하다. 행복하다. 원래 밥 먹이는 건 스포츠예요. 금메달! 와! 약간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투머치 했나봐요. 자 그러면 빠이! <빠이. 웃음> 이게 뭐야 이거? 토끼 얼굴이 이게 다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아우 국보급이에요 국보급. 13개월 국보급배예요 국배. 이 배인치에 좀 도전하시는 분들 찾습니다. 배틀 하겠습니다. 배틀 정말 배틀. 사진 보내주세요 여기 메일로. 아, 우리 킹카님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제가 1, 2, 3등을 뽑아보겠습니다. 이제 내려가자.